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재미난 모바일 게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플스4로 출시되어 전세계적으로 히트친 건접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3-4년 전쯤에 실제로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해서 컨텐츠를 올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퀄리티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광고로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일단 건접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PVP랑 기지방어, 좀비 공습, 가물 탈출, 몽트, 현상을 등등 모드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기지방어부터 해볼 거예요. 현재 이거 1난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난이도 올라가는 건데 저는 5난이도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게임이 근데 기본적으로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덱이라든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게임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현재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병사, 화염병이라고 전설포끼를 통해서 얻은 전설 유닛이에요 이거. 거기에다가 로켓 사수라고 해서 범위 공격으로 로켓 날려버리는 유닛으로 세팅을 돼 있고 전설 유닛에다가 범위 공격까지 가능한 녀석들이면 깰 수 있는 거 아닐까? 바로 가보자. 랄랄랄랄랄랄랄라. 기지방어 진짜 저의 기지가 세팅돼 있고 그때 이제 적들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지를 어떻게 좀 세팅하느냐에 따라 좀 공략의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거 1웨이브인데 바로 뚫리는 거 실화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스킬을 날려줍니다. 뻥. 로켓 스킬로 방금 썼고 두 번째 스킬은 연막탄이라고 해서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을 스턴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몰려 있을 때 걸어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여기다 로켓 한번 떨궈주고 뻥.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이 독가스로 지져주고 로켓 웨이브 3. 아 근데 이게 스킬이 몇 개 안 남아서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오 애들 많이 몰려오기 전에 하늘에서 비행기 전투기 공격 쏴라 한 방에 쓸어주고 이 뒤쪽에서 유닛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만 버티면은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자 웨이브 4. 어? 야 이거 적들도 스킬을 쓰는구나. 와 이거 웨이브 5까지 막을 수 있나? 스턴 걸어주고 화염 빵빵빵. 하늘에서 공습병이 떨어진다. 뚜뚜뚜뚜. 아 웨이브 5다. 이거 못 막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애매하다. 다음은 어그로 끄는 스킬. 허수아비병으로 어그로 끄는 사이에 공격해주고 스킬로 따다다다 지져. 앞에 근데 진지들이 다 부셔졌어. 깰 수 있냐 이거? 좀만 힘내. 여기 너무 많은데 애들이. 공격하라. 하늘에서 지져. 아 근데 저 보스가 너무 세네요. 뻥. 그렇지 폭탄. 로켓 사수 힘내. 공격. 뻥. 야 뒤쪽에 여기 또 힐러가 있어가지고 피 채워주네. 빵. 와우. 오 겨우 막았어. 와 이거 억지로 막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6단계인데 6단계는 이거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스펙업하고 막아야 될 것 같아. 기지부터 재정비합시다. 이거 너무 뻥뻥 뚫려 있어요. 일단 저의 기지 컨셉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오케이 저 컨셉 정해졌습니다. 저의 기지는 미로 기지로 갈게요. 1차 방어선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죠. 오 미로 느낌 남다 벌써. 미로 기지 우주 방어 기지 완성 직전입니다. 좋아 철조망까지 깔렸고 화려한 저의 포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저의 포탑들이 바뀌어줄 거예요. 저는 1차 방어선에 다 싹 다 올인합니다. 여기 뚫리면은 그냥 다 뚫리는 거야. 어때요? 이로써 휴지의 우주 미로 베이스 완성. 야 잘 막힐까 이거? 와 병사수 엄청 많아졌어. 위에가 제대로 안 막혔나 본데? 오케이 여기서 이제 최루탄을 먹여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빵! 무난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주미로! 이게 미사일 한 방에 저렇게 깨진다고?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이것만 확인해볼게요. 공수펄 여기다 깔아놨으면 이거 미로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 고스포가 미로 잘 지켜준다. 그래도 약간 미로 역할을 하긴 한다, 살짝. 자, 고스포! 미사일을 막아라! 뿅! 와! 나름 저의 미로 작전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림 살짝 나올랑 말랑 했네. 자, 그 다음 해볼 모드는 좀비 공습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좀비 디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지 방어 같은 경우에는 기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이번 좀비 공습은 유닛 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저의 첫 번째 덱, 밸런스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학병, 무려 전설 유닛을 제가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녀석입니다. 강력한 범위딜. 거기에 의무병을 넣어서 일반 병사보단 조금 강력한 유닛이라고 보면 돼요. 병장 같은 경우는 주변 아군의 공격력하고 정확도를 상승시키는 버프 유닛입니다. 하나씩 다 뽑으면 될까? 되나? 야, 이거 돈이 애매한데? 너무 비싼데? 오, 괜찮아요. 여기 의무병이 힐을 넣어주는 상태에서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 1웨이브 웨이브 1은 막았고. 와! 저 뭐 폭탄 뚱땡이 뭐야? 보니까 얘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일찍 했나? 자, 폭탄 떨궈. 뿜! 자, 그 다음에 집중사격으로 우리 전군이 이 폭탄 뚱땡이를 공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 보니까 얘를 못 막으면은 여기 기지가 터지겠네. 이거 좀 약간 위험한데? 폭탄 떨궈주고. 아, 폭탄병 또 왔어! 저리 가! 스킬도 잘못 쓴 것 같은데? 안 돼! 스펙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범위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로켓 사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바밥, 라바밥. 거기에다 장비도 좀 껴줄게요. 피해량 올리는 요 에픽이 좋지 않을까요? 요거를 장착해주자. 거기에 폭발반경 늘리는 특수능력까지. 화학병 상자 가자! 전설 한번 떠주라! 에픽 중복 중복 희귀 제발! 좋은 거 하나만 주세요! 오, 전설 3개!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땅땅땅땅땅. 아, 이거 조각들 잔뜩 모으면은 다른 전설 유닛도 뽑을 수 있겠어. 어이짜! 오, 화학병 이거 조각이 많이 생겼는데요? 아, 화학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겠네요. 5% 증가. 오케이, 요거 좋겠다. 기침 콜록콜록콜록콜록 할 때 약간 스턴 걸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화학병. 자, 의무병도 레벨업 해. 돌격병 있잖아요, 얘를 좀 업그레이드 많이 시켜야 돼. 경직 지속 시간 15% 감소. 업그레이드 올려 올려. 돌격병 8레벨. 아, 이 정도면 돌격병이 캐리해주지 않을까요? 이거 초반에 의무병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병장 뽑고 버프 좀 쫙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와, 돌격병 8렙 되니까 겁나 센 것 같은데?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라다라. 잘 잡는다 애들. 오케이, 뿅! 뿡! 자자자자자자자, 돌격병 다 처리해! 그렇지! 돌격 확실히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강력하네. 잘 잡는다. 이번엔 물량 메타로 갑니다. 저도 좀비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병력을 좀 최대한 많이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쌓인다? 그래도 돌격병으로 가. 돌격병 추가 투입. 웨이브 5. 자, 제발 여기만 뚫으면 돼. 이때를 위해서 모든 스킬 다 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거해주고 여기서 스턴 매겨준 다음에 떨구고 좀비들 일단 싹 제거하자. 폭탄 받아라! 깰 수 있겠다, 이거! 할 수 있어, 돌격병! 아! 그렇지, 정답은 돌격병이었다! 나이스! 아! 최강의 돌격병. 어, 야, 못 깨는 줄 알았네, 이거. 아, 이렇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공략법이 다릅니다. 자, 다음은 제가 기지 방어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 유저들이 만든 기지를 제가 뚫어야 되는 유저들과의 배틀 모드입니다. 이번 컨셉 덱은 유탄 발사병이랑 로켓 사수, 병장에다가 힐러, 폭탄 광 메타로 갑니다. 폭탄이 더블 갑시다. 병장이 딜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딜을 할 수 있게 힐러가
해킬해줍니다. 자, 폭탄 갑니다. 뽀뽀. 어, 저격병 뭐야? 어, 저격수 처리. 그렇지. 오, 로켓 쏴서 멋있는데. 역시 강력해. 폭탄 메타로 가자. 나도 뾰우 빵. 하늘에서 폭탄 떨어져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둥 뚜두두두두두두둥. 오케이, 뒤에서 병장들 길 잘해주고 미사일로 지자. 아, 잠깐만. 아, 저게 있네. 그렇다면 여기는 공습, 공습부대 출격합니다. 우와, 야, 하늘에 있는 거 다 잡네. 아, 폭탄을 뚫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안돼, 역으로 털린다. 아! 자, 재도전 들어가자. 이번엔 덱을 확실하게 다시 짜볼게요. 오케이. 아까 좀비 공습 깼었던 레전드 엘리트 정예 멤버로 갑니다. 여기 또 차량 스킬이 있네요. 오케이, 요것도 업그레이드 한번 쫙 하자. 아까랑은 다를 거야. 많이 다를 거야. 뚜루뚜루뚜뚜뚜루뚜루뚜뚜. 일단 한 마리씩 다 뽑아주자. 어? 이건 차량 전용 스킬도 있네? 삐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오, 벽으로 막아놨네? 오케이.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서 병장이 딜 버프 박아주고, 그 다음에 로켓 사수가 뒤에서 큰 거 한 방 노립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이거 벙커 좀 거슬리네요. 이거부터 좀 부셔야겠다. 뻥. 미사일 한 방 더. 뻥.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거 한번 집중 사격 가자. 뿌! 로켓 사수가 건물도 아주 잘 부셔요 이거. 그리고 저의 전설 유닛 이 화학병이 이 독가스로 지져주면은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보병들 한번 보세요. 독가스 이게 잘못 맞으면 애들이 콜록콜록콜록콜록 거리거든요. 콜록, 어, 저 보이시죠? 콜록콜록 할 때 이때 마구 패면 됩니다. 자, 본진까지 와버렸네. 어떡하나. 아, 잠깐만, 스킬 잘못 썼어. 괜찮아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미사일 큰 거 한 방 가자. 뿌! 가볍게 정인 멤버로 풀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건접 진짜 간만에 재밌는 모바일 게임 즐겨봤습니다. 아, 보시는 거와 같이 덱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에 따라 매판 다른 게임을 하는 느낌이라 공략하는 맛이 아주 쏠쏠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휴지코 샵 4949 저의 이 미로 우주방어 기지 여러분들도 한번 뚫어보시죠. 자, 건전 모바일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